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는 그림의 최나리 작가입니다. 네, 제가 한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,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개인전 준비로 인해서 그림 그리느라 좀 바빴어요.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, 오늘 제가 보고 싶은 전시가 있어서 현대카드 그 스토리지 공간에서 열리는 그 전시를 하나 보고 왔는데, 브라질에 근데 오스 제미우스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전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 저는 오랜만에 전시를 봤기 때문에 좀 재밌었고, 그래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고 나니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전시를 보고 나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전시를 갔다 와서 가지고 온게 이런 엽서 형식의 종이 하나랑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몇 개? 대략 한 134개의 작품을 한쪽 벽면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작품에 대한 그 작품 제목과 이런 종이, 제목이 적혀 있는 이 종이 하나랑, 이게 또 그림 인상적이죠. 거꾸로 보이는구나.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시 리플릿 도로 형태에 이렇게 하고 입장권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전시는 입장료가 있었어요. 한 5,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건데, 짧은 영상 애니메이션도 있었고, 설치 작업도 있고, 벽면에는 또 페인팅 있었는데, 전시장 안에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일단 작품만 담아왔고, 저는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고 칵테일 한 잔을 먹었더니 지금 약간 좀 열기가 목이 좀 빨갛죠? 그래서 일단 제가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은 바로 이 작업이에요. 약간 아프리카 미술전 아니면 아프리카 그 유물들 보시면 가면 형태도 있고, 그다음에 토속적인 어떤 민속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, 가면 형태 같은 거는 눈이 또 뚫려 있고, 막 이런 전그 아프리카 미술만의 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 전시 형태를 빌려온 것 같아요.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, 이렇게 한쪽 벽면에 여러 가지 오브제들 위에 작가가 페인트형 직접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은 형태의 이 벽면이 되게 포토존으로서 역할도 하는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일상에서 쓰이는 이런 물건들에 아티스트가 자기의 이제 색과 형태를 담아서 그것들도 수집해서 전시를 한다는 게, 그게 되게 굉장히 새롭진 않지만, 형식적으로 좀 볼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페인팅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만의 캐릭터가 있어요. 얼굴이 굉장히 크고 팔다리가 가는 어떤 형태의 캐릭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, 작업의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배경이나 어떤 부분적으로 오브제들을 많이 붙였어요. 그래서 스팽글이라든지 아니면 털실, 아니면은 파일 같은 느낌, 아니면은 두꺼운 좀 페인트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오브제들 덕분에 좀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, 그리고 인체나 어떤 부분에는 약간 그래피티를 원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래피티 방식으로 이렇게 좀 채색도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한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.